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이 용액은 구리와 구리 합금의 착색에 사용되는 에보노시 또는 블랙시라 불리는 구리 착색제입니다. 영어로는 에보노시 또는 블랙시라고 합니다. 에보노시는 구리 및 그 합금에 흑색 산화물 코팅을 적용하는 세계 표준입니다. 65% 이상의 구리를 함유하는 구리 및 구리 그 합금에 적용되며 표면에 흑색 산화 제2구리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보노시도 유화가리처럼 철에도 적용됩니다. 인터넷으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고 100cc당 2,000원의 가격으로 저렴합니다. 성분이 무엇인지 해외 포럼까지 찾아봤지만 아염소산 나트륨과 수산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정보 확인도 할 겸 염기성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 아세트산은 확실한 산성입니다. 저한테는 지시약이 없습니다. 말린 가지 차이인데 끓였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파괴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쉬운 대로 천연 지시약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약간이라도 색소가 남아있길 기대해 봅니다.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할 정도면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산성에서 붉은색을, 염기성에서는 녹색을 나타냅니다. 안토시아닌의 색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지시약 사용 방법을 약간 달리하겠습니다. 같은 양을 3개의 컵에 부어줍니다. 확실히 산성인 아세트산부터 컵에 부어주겠습니다. 아세트산은 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에보노시가 염기성이면 녹색이 나타나야 합니다. 녹색 색소가 많이 파괴돼서 색상은 불분명하지만 산성이었다면 붉은색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강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이 포함된 용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작업할 때 장갑, 안경, 마스크 등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우선 원래 용도인 구리 및 구리 합금에 표면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보노시는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증류수와 2:1 또는 3:1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희석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황동 가스파이프입니다. 황동의 기본적인 구리 함량은 65%입니다. 아연이 35%입니다. 표면 처리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흐르는 물에 헹궈줘야 합니다. 살짝 담궜다가 뺀 부분이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색상 농도는 용액이 묻어있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희석해서 사용하고 원하는 색상이 나오면 바로 물로 헹궈줘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둬도 되지만 오일이나 왁스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구리 전용 착색제답게 색이 예쁘게 착색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쁘네. 철파이프입니다. 구리 착색제인 에보노시로 철을 착색해 보겠습니다. 철은 구리보다 더 빠르게 착색이 됩니다. 반응이 너무 빨라 얼룩이질 수 있고 색상도 원하는 대로 맞추기 힘듭니다. 반응 속도가 워낙 빨라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면목으로 발라보겠습니다. 약 1초 만에 피막이 형성됩니다. 성분은 다르지만 아마존에서 구입해야 하는 건블루 또는 슈퍼블루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철에 제대로 산화 피막을 입혀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까맣게 변합니다.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회색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하시기 전에 수세하고 탈지를 잘 해주시고 반복하실수록 짙고 고르게 나옵니다. 면봉으로 마주 작업하겠습니다. 오일이나 왁스를 발라줘야 마무리가 되는데 영상 마지막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안 쓰는 롱로즈 손잡이 잘라서 만들었던 칼입니다. 이번에는 키친타올에 용액을 묻혀서 해보겠습니다. 역시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번에는 물에 헹구지 않고 계속 반응하게 놔두겠습니다. 에버노시는 스테인리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위즈앙카인데 표면에 아연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에버노시는 아연하고 반응하지 않지만 굉장히 얇은 도금이라서 무시하고 반응이 됩니다. 표면의 얇은 도금층 때문에 색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마치 구리처럼 나옵니다. 색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빨이 없는 롱노즈를 평롱노즈라 부릅니다. 이런 수공구는 까메야 공구 같아 보입니다. 이것도 마저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막은 내식성 향상을 위해서 오일과 왁스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역시 마지막에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이건 스테인리스입니다. 원래 스테인리스에는 에버노시가 적용되지 않지만 에버노시로 스테인리스에 영향을 주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스테인리스 위에 에버노시를 몇 방울 두겠습니다. 식염이라고 하는 일반 소금입니다. 에버노시 용액에 소금을 녹여주겠습니다. 소금은 스테인리스의 부동태 피막을 파괴합니다. 해수에서 스테인리스가 부식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에버노시에 소금이 들어가면 용액 색깔이 바뀝니다. 조금 더 넣어줘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pH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성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색상이 왜 변하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색깔은 이쁘지만 맨살에 작은 방울이라도 튀면 매우 따갑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인체에 매우 해로우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들어간 에버노시를 몇 방울 스테인리스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소금이 들어간 에버노시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에버노시를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잠깐 사이에 소금을 넣은 에버노시는 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이 스테인리스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약화시켰지만 문지르는 순간 크롬 산화물이 다시 생성됩니다. 잠시 또 놔둬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닦아보겠습니다. 표면에 자국만 남은 채로 금방 회복됐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전용 착색제나 염화제이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버노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일과 왁스로 마감했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보일드 린시드 오일과 직접 만든 비왁스로 마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흑색 피만 만드는 영상보다 훨씬 방법이 간단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마감까지 끝낸 표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volution. 이건 스테인리스입니다. 이
이 철판은 스테인리스입니다. 에버노시가 스테인리스에 영향을 주는